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맞아 KBC는 5.18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목소리를 찾아가는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80년 5월 시위 현장에 투입됐다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관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지난 세월이 묻어나는 빛바랜 사진과 표창장. 고 정충길 경사의 아들 원영 씨가 43년 동안 품어온 아버지의 흔적입니다. 퇴직을 앞둔 선배 대신 함평에서 광주로 향했던 아버지는 저지선을 세우고 대기하다 시민군이 몰던 버스에 치여 동료 3명과 함께 숨졌습니다. 거기에 머리를 박고 한참을 울었는데 어머니가 실려오시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딱 상자로 화장해가지고 연결식에 저는 안아보지도 못했어요. 모두가 피해자였던 그날의 비극. 시민군은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은 늘 어둠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연결식 날이 너무 날이 좋았었어요. 근데 순간 진짜 비바람이 불고 진짜 순간 갑자기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억울하면 날이 이럴까. 우리는 왜 우리의 죽음은 누구도 이야기해 주지 않지. 왜 우리는 가해자가 아닌데 가해자이지. 지옥 같은 시간을 견뎌야 했던 건 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사고를 당했던 이명남 씨는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몸과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트라우마에 대한 인식조차 없었던 시절. 이 씨는 결국 30대 후반의 나이에 경찰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차 속으로 빨려 들어가본 거, 뭐 이런 꿈 같은 거, 이런 환상 속에서 그게 바로 트라우마인가 그런 거 싶네요. 지금까지도 우측 신경마비가 안 풀렸어요. 여기 안 오라 이게 안 되잖아요. 죽어가는 동료들을 지켜봐야 했던 다른 경찰들 역시 죄책감 속에 갇힌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무전을 하고 인원 보고도 그 사망자 보고도 내가 했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내가 죽었을 건데 바로 옆에 금방까지 같이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파악된 5.18 관련 경찰 피해자는 모두 162명. 5.18 진상조사위원회 출범 이후 경찰 피해자에 대한 조사가 본격 시작됐지만 아직 갈 길은 멉니다. 군인들 때문에 이렇게 그 시위가 일어났고 근데 경찰은 그 시위 질서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모말라 다쳤는데 국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전혀 없어요. 저 다친 사람들, 죽은 사람들 다 피해자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좀 조명이 좀 있었으면.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시민군과 그들 앞에 마주선 경찰관. 이들 모두 남도의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5.18 때 희생됐던 우리 시민들에 비하면 그걸 전제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픔도 있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 사회가 조금은 알고 좀 껴안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KBC 조윤정입니다.